오늘 말씀은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원래 모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듭남, 그렇죠? 3절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뭐라고요? 볼 수 없고 또한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거듭나야 하는가? 그럼 왜 언제 거듭나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거듭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개할 때 나는 거듭났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때 그냥 거듭났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저 사람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죠,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은 또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또 거듭났다고 그러고, 방언을 났다고 그러면 또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거듭남의 시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거듭나고 또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거듭나야 됩니까? 그럼 그 질문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 나라라고 했지만 이게 원래는 왕국입니다. 그럼 하나님 왕국에 거기가 뭐가 있길래 그 안에 안 들어가면은 꼭 거듭나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길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그 왕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게 됩니다. 교제.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면은 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이 앉을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예?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왜 거듭나야 되고 꼭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럼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예, 무엇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과 물과 성령으로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뭐예요? 뭘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러하니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앞에서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해놓고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을 뭘로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뭘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난 사람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물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물은 여기에 쓰인 물은 에베소서 5장 6절 보면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 이랬습니다. 말씀에 물로 씻는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그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네.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그냥 6절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6절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 킹제임 성경에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물은 말씀이다. 그래서 자 말씀과 성령으로 예. 씻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위해서 뭐예요? 물로 말씀으로 씻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요한 1서 5장 8절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거듭남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두 요소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8절 요한 1서 5장 8절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뭐라고 해놨습니까? 피가 있어요. 네, 여기 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네. 물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보면은 4절 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서께로 나려면은 물과 피와 성령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소론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까요?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서 보면,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교제라고 그랬죠? 교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러면은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단계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남의 단계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3단계. 네? 거듭남의 3단계다. 3단계. 네. 물의 단계가 있고, 피의 단계가 있고, 성령의 단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애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흙투심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예. 막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그럼 바로 그 애를, 흙투심이가 돼 있는 애를 바로 안방으로 데려가고, 예. 그리고 식당으로 바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부모로. 예. 안 데려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가 오면은, 애가, 예. 집 안에 들어오면 바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저분하면. 화장실로 바로 데려가야 돼. 안방으로 데려가고 부엌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화장실로 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씻으려고. 그 제일 먼저 뭐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부모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앉아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예, 그러죠? 또 부엌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또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되는 거야. 예. 흙투싱이 돼 있는데, 아빠, 그러고 오면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머냐, 그리고 흙투싱이 된 애를 이렇게 안아주겠어요? 아니죠. 예, 빨리 가, 빨리. 화장실로 빨리 가자. 그리고 화장실 데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흙투싱이 돼 있고 지저분한 게 막 묻어 있는데, 이걸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씻어서 내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더러운 것,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먼저 물이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의 단계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화장실에 데려가가지고, 예? 말씀의 물로 싹 씻어내는 거예요. 씻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씻어, 씻는 겁니다. 씻어서 뭐예요? 세상 죄들을 먼저는 분리를 시켜야 되죠. 화장실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부엌으로 가지 않고 안방에 침대에다 위에 올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왜? 왜 그렇습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내 새끼지만, 예, 귀엽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나하고, 예, 올바른 관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예, 두 번째 단계. 그러고 나서 씻고 나면은, 더러운 것을 제거시키고 나면은, 그러죠? 예, 씻고 나면은, 아직도 몸에 아직도 묻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비누로 씻어요. 비누로 뭐예요? 씻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비누로, 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중에 거룩하게 한다, 그러는데, 예,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예.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과정. 예. 제일 처음에는 씻어내고, 그 다음에는, 예, 깨끗하게, 클리닝이죠. 여기는 뭐예요? 와싱. 그 다음에 뭐예요? 클리닝. 예. 물로 그냥 싹 씻어버리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비누로. 예. 씻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새 옷을 입혀서 정결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새 옷을 입히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씻고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를 컵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가 지금 이 컵도.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아침에 먹은 게 더러운 게 그릇이 있어요. 이 더러운 그릇. 이 더러운 그릇을 점심 때에 먹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식탁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어요. 음식물이 막 끼어져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뒀다가 점심 때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밥을 담는다든지 국을 담아서 또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안 먹는다고요. 예,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죠? 이걸 내가 쓰려면은 점심 때 아침에 먹은 그릇을 주인이 아침을 먹었는데 그 다음 점심 때 이걸 또 쓰려면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 먼저 뭐예요? 음식물에, 이게 그릇에 묻어 있는 음식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물로 씻어야죠. 맞아요? 물로 가지고 더러운 것을 다 털어내고 쓰레기통에다. 그게 1단계. 분리시켜야 돼. 더러운 거. 남은 찌꺼기 있는 거. 물로 싹싹 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세제로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어 먹을 텐데 아직도 물기가 있고 젖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씻어서 말려서 그 다음 어디로 두느냐 하면 선반 안에 갖다 두어요. 그렇죠? 설거지의 마지막이 선반 안에 나온 자리에서 그대로 딱 두는 거예요. 선반 안에다가 둬. 왜 둡니까? 선반 안에? 왜 둬요? 점심 때 다시 꺼내가지고 쓰려고. 예.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쓰고,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쓰고, 선반으로, 선반에다. 그래서 따로 놔두는 거예요. 따로, 선반에다가. 예? 깨끗하게 퐁퐁으로 씻어야 되죠? 처음에는 지저분한 거 드러내고, 그 다음에 퐁퐁으로 씻어서, 퐁퐁으로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그러죠? 그 다음에 선반 아래 따로 뒀다가, 때가 되면은, 꺼내가지고, 쓴다, 이 말이죠.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뒀다가 주인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쓸 때에, 그래서 아침에 먹은 거 그대로 가만히 뒀다가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막 이렇게 묻어 있고, 예. 아직 설거지도 안 한, 그리고 선반 안에 넣어두지도 않은 그 그릇을 주인이 그대로, 예.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릇 하나도, 우리가 키우는 자식 하나도 우리는 매일 뭐예요? 예, 더러운 걸 제거시키고 또 씻겨서 또 깨끗하게 해서 그러고 나서 새 옷을 입혀서 그러고는 안고 그러죠? 안아주고 또 먹여주고 그리고 얘기 나누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씻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오시는데 그러면은 구약의 성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구약에서는 성막에 보면은 예,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들어오면은 바깥에 있고 그러죠? 여기 지금 성소가 있는데 바깥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여기도 보면은 바깥에 성소, 지성소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인이 그렇죠? 예. 여기 지성소까지 이르는 데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 지성소까지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여기는 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죠? 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동물의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비석 위에서 내가 내려와서 너와 만나겠다. 이게 성명이죠. 하나님 자기가 주신 성명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죄인이 첫 단계 보면은 첫 단계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죄인이 그죠? 죄인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 죄인이 바로 지성 속에서 하나님 바로 만날 수 있나? 못 만난다 이거예요. 더러운 게 막 묻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안수하면은 그 어린 양을 안수하면은 제사장 그 어린 양이 목을 땁니다. 피를 흘리면서 어린 양이 죽죠. 그걸 통해서 이 나의 죄가 어린 양의 그 전가 되는 걸 봅니다. 이 죄인이 그렇죠? 네. 죄로부터 죄들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처음에 그, 예, 그 지금 과정이. 예.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첫 과정이에요. 첫 과정, 첫 번째 과정. 그 다음에 또 다음 과정이 남아 있고, 그 다음 과정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우리 주님과 아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을 드렸죠. 5장 26절에 보면은 자 5장 26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 25절부터 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네. 자신을 주셔서 맨 마지막에는 30절 말씀 31절 말씀 보면은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죠?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금 비유를 합니다. 한 육체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거죠. 네. 제 첫 과정이 26절이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해놨습니다. 물로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물로 씻어. 이게 물로 씻는 게 분리의 과정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씻는 거예요. 와, 씻는 겁니다. 예. 맨 먼저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것.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예요. 예. 먼저는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27절 보시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해서 피로 거룩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네? 자기 앞에 세우는 단계예요. 이 세운다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교회를 교회에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배정한다 이 뜻입니다. 자기 앞에 세운다는 게 아들인데 지저분하면은 내 아들 내 옆에다가 세우고 이게 지금 뜻이 뭐냐면 앞에 세운다는 게 바로 옆에 가까이 둔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가까이 두느냐? 예? 주님이 교회를 어느 정도 가까이 두느냐 하면은 자기 침상에 아내와 남편이 침상에 있는 것 같이 한 육체가 되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예, 가까이 인티머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가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부부가 침상에 있는 지금 얘기예요. 이 정도로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정도의 교제? 안방에 침실의 교제를 나눌 정도로까지 주님이 한 육체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에요? 큰 비밀이다. 성경에 한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이 큰 비밀은 Great Mystery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이 거듭남이 중요하다고요. 이 정도로.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걸로 나 천국 가요. 나는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시겠는지 믿는 단계, 이 물의 단계는 믿는 단계예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말씀을 믿는 건데, 믿음의 첫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바깥들이 와가지고는 아, 나 지성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여러분 꼭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냥 믿을 때 그때 바깥들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지성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회개해놓고 열심히 회개해놓고 내가 거듭났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거듭난 것이 아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올바른 단계로 나아가는 뭐예요? 첫 그릇입니다. 첫 단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지요? 첫 단계. 예.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나 거듭났네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여기 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해요. 여기, 여기. 근데 내가 지금 거듭났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일하니라. 그렇죠? 물로만 거듭난 게 아니고 피로만 거듭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결론을 내놨습니다. 물로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피로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럼 성령을 위해서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성령을 만날 수 없어요. 성소에서 성령을 만날 수 없다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래도 아직 왜요? 아직 나는 거듭난 단계 완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고 이제 거듭남을 위해서 뭐예요? 한 걸음 예, 들어간 단계예요.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지금 여기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교회로 세운다 되십니다.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위치에 갖다 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지요? 예?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을 씻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장성하면은 자기 옆에 둡니다. 내 대신 이제 아들이 합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정도로 내 앞에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 앞에 세운 교회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예?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늘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예.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지만 동영상 듣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단계죠. 회개하여 자 1단계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죠? 예, 죄들의 사함까지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들의 사함을 받고 그러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까지 계속 뭐예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바깥들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바깥들에서는 우리가 아까 회개한다 그랬죠? 자 회개한다는 것은 로마서 3장 보시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볼 텐데 그래도 말씀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옥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뜻이 이게 뭐냐면
예, 죄를 사한다는 뜻입니다. 리미션에서 사하는 겁니다. 언제? 전에 지은 죄, 이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아담이 지은 걸 회개할 수 없다고. 누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 그것도 예, 언제 지은 거? 과거에. 예,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죄들을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미래의 죄와는 상관이 없고, 아직은, 그렇죠? 과거에 행했던 죄들이 싹둑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그 회개한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을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죄들의 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랬다 할지라도 예, 아직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옛 성품은 아직도 남아있다. 옛 성품. 옛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단계에서는 아직도 뭐예요? 옛 성품은 그대로 있다. 옛 성품을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 뱀으로부터 온 거죠? 뱀으로부터 온 이 옛 성품은 그대로 지금 죄들이 아니고 자 여기서 싹둑 잘라져 나가는 거는 죄들이 잘라져 나가는 거고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들. 이 죄들은 어디에서 온 거냐? 내 안에 있는 죄로, 즉 성품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뱀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뱀이 아직도 뭐예요? 있어서 이 뱀이 아직도 있어서 뭐예요? 나는 회개하고 옛날에 죄들은 다 사함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악의가 있고 마음의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옛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생활에 거룩함이 없이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우고 또 음란한 것도 저지르고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예. 자기 교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예, 다니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지금 다니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다른 여자 친구가 있고 예. 그런 외도 그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다 알긴 여기 지금 뭐예요? 아직도 피해 단계를 그치지 아니한 예? 그런 단계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닐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고 나서 첫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자, 믿음의 시작이 있고 저때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피로 오면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이 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결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믿을 때인데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은 뭐예요? 처음에 믿었는데 믿은 이후에 받는 거예요. 성령을. 무슨 뜻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보시죠. 자, 말씀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왜 말씀을 계속 읽냐면은 이것은 지금 설교하시는 그분 얘기 아니에요. 그럴까봐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 입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처음에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예, 듣고, 한 진리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믿어 해놨습니다. 이게 듣고가 들은 후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해놨는데 믿은 후에 이 말이에요. 믿은 이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덕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은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여기죠. 세 번째 단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도 예,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요한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들 2절 보면은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지 않았고 이게 지금 개혁 성경이 믿을 때라고 얘기했지만 기념 성경에서는 믿은 이후에 너희가 처음 믿었는데 믿기 시작했는데 믿기 시작한 이후에 믿을 때가 아니고 요 때가 아니라 예? 요 때가 아니라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믿은 이후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성령으로 나아가는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다 합니다. 완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면은 피의 단계입니다. 피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이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화시키는 단계예요. 요 피의 단계. 요 피의 단계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피의 단계. 이건 뭘 위한 겁니까? 여기는 성령께서 오시는 그릇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washing, 씻고 여기는 뭐예요? cleaning,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filling이다 이렇게 합니다. filling, 채우는 단계입니다. 뭔가 채워서 마신다든지 내가 뭔가 쓰려면 뭐예요? 예? 그렇죠? 예. 반드시 씻고 washing하고 클리닝 깨끗하게 해서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필링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 채우기 위해서는 더러운 거 깨끗하지 않냐는 것에다가 절대로 채워서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가면은 누가 마신 컵에다가 내가 뭐 마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마신 컵, 깨끗한 컵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에 가면은 그렇죠? 예. 제일 깨끗한 컵이 어디 있습니까? 선반 안에 있어요. 문을 열고 거기서 꺼내서 그렇죠? 예, 그 그릇을 마신다 이 말입니다. 예, 큰 집에는 예, 금과 은과 같이 존귀한 그 금과 은과 같은 그릇도 있고 그렇죠? 또 뭐예요? 예,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아,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점심시간 때 점심 때 꺼내서 먹었기 위해서 그렇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이게 뭐야? 이 피는 예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단계 예, 준비가 되는 거야 뭘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단계예요 누구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은 누구 겁니까? 예, 그 바로 21절 말씀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 지금 물의 단계예요. 물의 단계 보면 자기 자신만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다니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주님, 주여 그러죠. 주여,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 주님 하면서도 예, 기도는 주님 한다고요. 주님, 이게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주인의 쓰는 그릇인데 내가 그렇죠? 우리는 주인이 쓰는 이게 그릇입니다. 그릇 주인이 쓰는 그릇인데 늘 주님, 주님 하면서도 예, 주님이 쓰시라고 내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이게 주님이 아니죠. 주인의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주인, 하나님의 그릇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오면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피의 과정이 들어오면은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하고 놀아나든, 남자하고 놀아나든,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뭐 더러운 걸 보든, 온갖 지저분한 뭐 잡지를 보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이상한 게 떠오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마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상한 그림이 나오면 벌써 뭐예요?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돌아간다고요. 왜? 나는 이미 깨끗한데,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뭘 한번 탁 튀겨봐요, 여러분. 아, 아, 그렇지 않아요? 예. 흰 옷을 입고 좀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피의 단계를 거치면,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 쓰시기 위해서 이 에피데믹 단계 아직도 안 쓰세요. 여기 와도 안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성화의 단계 거쳐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단계. 그래서 뭐예요? 이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오늘 그 말씀에 거룩하게 한다는 뜻에는 있죠. 예,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뜻이 정결하게 해서. 따로 주인이 쓰기 위해서 따로 예비해 둔 그릇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귀 쓰이는 그릇이라고 개역 성경에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입니다. 맞아. un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는 그릇? 물에 이르는 그릇에서 지나가지고 여기 존귀한 피에 이르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가요? 천한 그릇이 있고 귀에 쓰는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물의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에 이르는 그릇에서 이제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르는 그릇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비 안 된 건 하나님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 예. 성화라는 단계가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단계가 무슨 뜻이냐? 깨끗하게 되어서 요 단계에서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그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주인이 쓰기, 점심시간에 아침에 썼던 그릇 그대로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죠? 설거지 해가지고 선반에 갖다 놨다가 따로 뒀다가 예. 물컵에는 물을 마셔서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국물에서는 국을 다 국을 담고 밥그릇에 담아 담아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13장 보면 여기 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에 대한 말씀. 아까 물에 대한 말씀 읽었죠? 피에 대한 말씀. 히브리 13장 보시죠. 히브리 13장. 13장 12장.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다는 뜻이 정결하게 해서 따로 떼어준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구별시키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뭘로서? 피로서. 그 예수님은 피로서 뭘로고요? 구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의 과정을 거친 자는 반드시 구별됩니다. 술 마시는 자와 구별되고 담배 피우는 자와 구별되고 세상의 음란한 것과 구별되고 가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고 음악이 구별되어 있고 말이 구별되어 있고 생활이 구별되어 있고 그렇죠? 보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이 구별된 삶을 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지요? 누구와? 여기 물의 단계와 구별되어 있고 이 물의 단계에서는 뭐예요? 아직도 세상 것을 가지고 살고 세상 것을 가지고 안에 아직도 죄의 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 거죠. 죄의 성이 이 부분에서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품을 제거시킵니다. 죄의 욕망. 죄의 욕망입니다. 죄의 욕망을 제거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예.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들이 물의 단계에 있으면 나는 어디 단계로 가야 됩니까? 피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귀 쓰는 그릇에 이르도록 귀한 그릇에 이르도록 그러죠? 예. 귀한 그릇에 이르도록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죠? 빛에 있어서 빛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피의 과정을 통과한 자는 절대 어둠에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 분위기에 가지도 않습니다. 어둠 분위기는 싫어해요. 예. 회개하고 나서도 말이에요. 또 음란한 것도 안에 또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음란한 거 생각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 피해 단계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래도 부도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예? 눈에는 부도덕한 여자만 보이고 아직도 뱀이 그 안에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술 냄새 맡아보면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유혹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예, 죄에 대한 양심이다 얘기하는데 욕망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은 구약의 성소를 예를 듭니다. 성소를 예를 들게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말이에요. 예. 이 손의 피는 동물이 피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영이, 동물에게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냥 뭐예요? 더피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가서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오면 또 양 또 바쳐야 됩니다. 또 회개하고 또 갔다가 또 죄 지으면 또, 왜? 안에 아직도, 예,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품. 그렇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지지 않냐고 더피만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뜻이 가리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잘못한 것만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으면은 예? 씻음을 받으면은 그러죠. 거룩한 그런 완전한 그런 예?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령 주기 위한 과정으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예요? 옳지 않는 단계. 쓰임 받기 위해서 떼어놓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쓰임 받기 위해서 떼어놓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는 물의 단계만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는 뭐예요? 어려움의 단계, 즉 성화의 단계까지만 와 있는 단계에 있어요. 요 단계를 못 가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 물과 피와 성령이 다 합해져야 이 말이에요. 다 있어야만이 뭐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3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가 오면은 하나님 성령은 불이다 되어있습니다. 불로. 예, 불로. 그래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 안에 있는 죄 짓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완전히 제거시킵니다. 하나님 성령 불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 준비된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마음속에 그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는 뭐예요? 죄들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 죄. 예. 죄를 지을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속을, 한번 구속을 받으면은, 그래서, 예. 전당부 안에 있는, 있으면은, 예. 있는 거고, 전당부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거, 아닌 곳 밖이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줄 아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한 곳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그럼 성령께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세 단계에 내려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은, 요 말씀,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말씀을 살려서, 그 시대의 말씀을 살려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은 진리에 영한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물의 가정이나 피의 가정이나 이게 성령을 통해서 세 단계를 통해서 완전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본의견이다 이렇게 씁니다. 태어나는 걸 이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근데 요 물의 단계와 피의 단계는 아직 뭐예요? 태어난 게 아니고 뭡니까? 배 속에서 있는 단계예요. 아직 잉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는지요? 네?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잉태하다가 뭐예요? 유산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잉태한 이 지금 생명은 잉태한 생명은 여기 나와서 태어나고서 있는 생명하고는 다른 생명입니다. 무슨 사실인지. 응? 그렇기 때문에 막 엄마 뱃속에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태어났을 때 완전히 태어났어요. 애기가 그죠? 예. 태어났는데 이게 소리를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났는데 소리를 안 내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탁 때린다고요. 치잖아요. 탁 친다고요. 그러면 응아하고 예, 생명의 호흡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단계와 성화의 단계와 성령 침례의 단계인데 이 단계, 성령 내주의 단계죠. 이 단계에는 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말씀을 통해서 예, 아바 아버지라고 아들인 거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뭐예요? 예. 큰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거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 세상에 애들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동일한 그런 과정으로 예,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 엄마 뱃속에서 예, 아직도 잉태의 단계에 있다가 물의 단계에 있고 피의 단계에 있지만 마지막 성령의 단계를 통해서 완전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머무르면 안 된다. 계속 나아가서 성령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더라도 우리 지금 히브리서 말씀 보는데 로마서 보더라도 로마서 지금 3장 26절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여기 지금 의로운 단계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럼 나중에 로마서 9장 가보면, 아, 로마서 6장. 3장은, 로마서 3장은 여러분이 지금 의로움의 단계를 말씀해 놨었고, 똑같은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의롭다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자, 여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읽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장에서 여러분 6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면은 6장 19절 보면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잃은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해놨습니까? 거룩함에 뭐라고 해놨어요? 이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이르라 말이죠. 여기에 의로움의 단계에 있었다면은
자, 로마서 3장 26절에서 보면은 이때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였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했죠. 자, 이 의로움의 지금 단계죠? 의로움의 단계에서 여기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 머무르라 하면은 로마서 6장 16절, 19절 보면은 어디까지 더 가라고요? 거룩함으로 가라 합니다. 어디에서? 불법에서. 그렇죠? 예. 부정과 불법에서 떠나서, 그러죠? 이제는 죄의 종으로 들이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들여 어디에?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놨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 그 다음 8장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법 나오죠. 그래서 의로움, 3장에서는 의로움, 6장에서는 거룩함,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성령.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 나의, 이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주님, 율법 가운데 있죠.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나쁜 짓 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크신 분이죠. 다음 시간에 예를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뭐가 크신 분인가 하는 걸 여러분 말씀도 드릴 거예요. 동전의 한 면만 보면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예,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위에 따라서 정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의 그 신앙생활, 예, 그냥 아이처럼 그런 다니는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가서 여기에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르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장, 그래서 8장 생명의 성령.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말씀은 그 다음 8장 그 뒤에 부분을 보면 8장 23절 보면은 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에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 구속. 예. 구속을. 몸에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몸에 구속을 얘기. 이 몸의 구속은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이런 자만이 로마서 8장 23절에 요 말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간에 있으면은 뭐야? 예, 몸의 구속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받죠. 자, 어디까지? 여기 단계, 피의 단계까지 오면은 여러분, 구원의 단계까지는 가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단계까지는 가지만, 몸의 구속은 못 가는 거예요. 구속은 못 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까지는 가는 거지. 로마서 8장 이후에는 이게 몸의 구속의 단계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구원은 뭐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피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련, 네, 거쳐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보시죠. 24절.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미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죠. 이는 이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자, 의로운 과정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몸의 구속까지. 구원을 통해서 구속까지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를 얘기를 할 거고요.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피해 단계에서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못 나가는 자가 있어요. 성령까지 모르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다부터 해서 뭐 정탐꾼, 열 정탐꾼부터 해서 뭐 우리 성전부터 해서 저 앞으로 시간은 요 성령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성령의 그날 있다가 그럼 여기 있는 자고 여기 있는 자고 어떻게 되냐?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을 새 땅에다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르지 못한 자는 새 땅이 있지만 손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지막이 위치가 바뀝니다.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예? 불못에 가서 타서 존재가 없어지느냐. 하나님 믿다가도, 믿는 자도 불못에 가서 존재가 없어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3단계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반드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영상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남의 이 3단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성령의 침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